평택호 관광단지 첫 번째 영상입니다. 평택호는 아산호라고도 하는데요. 평택과 아산 사이에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생겨난 인공호수입니다. 저희 가족은 3박 4일 동안에 지난 여름 휴가 여행 첫 번째 일정으로 평택호 관광단지를 찾았습니다. 동요 노을에 가사가 있네요. 노을지는 저녁 때 오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바다를 만난 것처럼 물가로 뛰어갑니다. 원래 바다였던 곳답게 바다 느낌이 납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의 가장 끝쪽에 위치한 이곳은 모래톱 공원이라고 합니다. 제법 파도 소리도 나고 풍경이 멋집니다. 호수 건너로는 아산시가 있습니다. 멋진 I love you 조형물이 있고요. 피아노 조형물도 있습니다. 물가를 조금 벗어나도 멋진 조형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토존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48호 평택 미뉴어 어선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민들레 홀씨 같아 보이는 전등이 특이합니다. 해초 기념비가 있습니다. 천축국으로 떠나는 대장정이 평택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해초 기념비 앞에서 본 평택호 풍경입니다. 그 유명한 원효대사의 해골물 사건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원효길 안내와 평택섭길의 노선을 알 수 있는 비단길 안내판이 있습니다. 평택섭길 스탬프 투어도 이용해 보세요. 평택호 예술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4차 UN 실크로드 시장 포럼에 참여했던 도시의 이름이 각각 비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술관으로 가는 길에 넓은 바닥분수 광장이 있습니다. 잔디밭에 여러 멋진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이 평택호 예술공원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아이들과 뛰어놀기 좋을 것 같습니다. 금색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은 평택호 예술관입니다.
모래톱공원과 예술공원 옆으로는 자동차 극장이 있고 한국소리터와 한국근현대 음악관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